예. 제일 처음 제이핑크를 딱 보여드리고 이제 호피로 딱 그때부터 약간 컨셉을 모르는 거 다 버려. 네, 그래요. 맞아요. 와, 근데 멋있는 거 진짜 많다. 이거. 이것만 근데 이거 지금 삐끗한 발목 떠나오고 있어. 좀 나오지. 저거. 블랙 형님 거랑 핑크 나 꺼냈는데. 아, 좋아, 좋아. 네, 뭐. 고잉. 이건 블랙 형님 거랑 핑크 나 거 같은데. 아, 딱 알아보시네. 아, 그럼. 아. 자, 우와, 봤습니다. 야, 근데 이 집은 되게 궁금한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물건도 많고. 근데 왜 물건만 봐도 이거는 누가 쓰시겠고 누가 쓰는 안 쓰는지 알겠는데 여기는 좀 모호한 물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아.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뭐부터, 예.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야, 나는 거기다가 이게 와, 야, 야 기가 막힌 나 암마, 와, 야, 암마 이건 이거는 근데 누구 거예요? 이거 마이크 핑크. 제가 아. 이거 가져오면서 이거는 핑크 누나 거라고 제가 하면서 갖고 왔거든요. 세상에. 이거 얼마만? 와, 멋있으시다. 잘 어울리신다니까. 예. 이걸 그렇구나. 입고 이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제 첫 의상? 방송 데뷔 무대. 아, 방송 의상. 아. 거기 그렇구나. 거기 어디였죠? 댄싱 라인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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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 나왔을 때 충격과 경악. 맞아. 실제로 여자야? 제이핑크? 어머. 오. 어머. 아우. 세다. 아, 쿨한데? 진짜 세다. 제일 처음 제이핑크를 딱 보여드리고 이제 호피로 딱 그때부터 약간 컨셉을 잡아서 한창 호피 많이 입었었어요. 그랬구나.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얘 어떻게 할까요? 나눠. 마리 씨가 되게 프러시네요. 그리고 이건 하이힐을 이게 지금 이걸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이게 핑크 어떤 건지. 게 마리 씨 거고 어떤 게 이제 제이 핑크 씨 건지. 저기 거의 90%가 제이 핑크 건데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때? 앞으로도 계속 제이 핑크가 춤을 출 거죠? 저 지금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아, 왜요? 네, 핑크라는 캐릭터가 네. 이게 또 몸에도 무리가 많이 와요. 아, 그러면 네. 이 힐이 무릎 같은데 무리가 좀 와가지고. 아, 무릎이나 허리가 제가 진짜 보통 무릎이 아닌데. 힐 때문에 좀 많이 망가져서. 아,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제이핑크 거를 필요 나눔으로 좀 나눠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아, 예,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한번 가볼까요? 네. 아, 그러면은 나누기 예. 전에 예. 좀 신어보시죠. 예. 아끼던 거 예, 다른 거 신어보더라도 최애하는 거. 최애하는 거. 예. 가장 최애하는 거. 최애가 있지 또. 네. 최애템. 그러니까 요거를 신으면 춤이 좀 잘 된다 싶은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다. 아, 어, 많이 신기한 거일 줄 알았는데 그거구나. 최애하는 이유가 얘가 따로... 지금은 양말을 신어서 네. 어, 들어가려나? 아니 근데 저 신발들은 사실 맞추셔야 됐었겠네요. 네, 네. 맞춘 것도 있고. 이거는 대부분 해외에서. 해외에서. 아. 되게 신기한 게 해외에는 남자 힐을 팔아요. 아. 네, 남자 힐. 그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남자 힐을. 근데 네. 진짜 허리도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어머. 이런 식으로 신고 이거 신으면 이제 바로 약간 이제 애티튜드가 네. 좀 달라지네?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네? 이게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진짜 다르다. 딱 골반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예, 예. 어, 이게 오랜만에 신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완벽하게 정리한 건 아니시니까 그렇죠. 일단 제일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볼까 필요로. 일단 네. 당장 살려야 아, 되는. 이거는 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네. 애들. 여기 안 나온 신발도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그 저기 봉지 안에 들어있는 신발이라 네. 제가 그냥 아예 티셔츠 가져온 거거든요. 아, 엄청 아이템들 나온다. 고심하네. 네.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해외 배송 네, 바다를 맞아요. 건너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살 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저는 일단 아무래도 이거 필요.
요렇게 요렇게 셋에 네. 얘네가 그 나머지 나눔이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을 그러면 진 이거를 일단은 두시고 정말 비워야 되는 것 한 세 가지만 가져오시죠. 비워야 되는 비울 거? 거. 세 가지. 비울 거. 네. 아니면 비울 나눌 거. 거. 나눔. 네, 나눔. 판매한 금액은 좋은데 또 기부하고. 예. 호피. 그리고 네. 스트라이프. 예. 하나를 어려워 하시네. 두 개만 하셔도 되는 거고 뭐 네. 근데 오빠가 저런 성격이 아닌데 핑크 저거 힐을 선택할 때 되게 우유부단하네. 예. 그럼요. 아유, 핑크가 좀 그런 면이 있나 봐요. 원래 예. 되게 결단을 잘 내리거든요. 아, 예. 제가 봤을 땐 지금은 핑크 누나예요. 네, 지금은 언니네요. 블랙 형님이 아니라. 아, 좋아요. 핑크 언니지만 어렵게 갖고 왔어요. 네. 아니 이것들 다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예예예예. 예, 예, 예. 특히 이렇게 큰 걸 신어야 되는 분들.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세요. 네. 예. 아. 이거 나오는 거예요? 야. 핑크 언니. 그... 보내줘야지. 아, 보내요? 네,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나누고 싶어도 이거. 야, 이게 나눌 수가 이것도 남자 사이즈라서 그러니까 더 이게 나누기 또 남, 네, 남자 사이즈고 해서 애매해요. 일단 한번 아 저요? 일단 한번 아 저요? 맞으실 아니, 분이 생각 있으면 아니 맞으실 분이 없어 생각 있으면 이제 끝날 때 제이블루션 이제 흔쾌히 들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비움을 나눔 통풍은 잘 되겠네요. 아, 통풍 기가 막혀요. 네. 혹시 모르니까 나눔? 그럴까 봐요. 왜냐면은 좀 이런 의상처럼, 무대 의상처럼. 그리고 이건 다 마리 씨가 가져온 거래요. 그럼 다 나눔? 이런 예쁜 반바지들 다 네, 나눔? 네, 핫팬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핫팬츠. 오우. 야, 이. 야, 이거 봐봐. 아, 봐야 돼, 봐야 돼. 아니, 입으시게요? 가야 돼. 우와, 이거. 야. 거기다가. 야, 이것도 세상 화려한 타이즈가. 예. 세상 화려한 타이즈가 이게 레깅스인데요. 네. 그거 하나 더 있거든요. 오,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그거랑 이거랑 야, 문어네 이거. 이게 유럽 브랜드예요. 문어다. 우와. 문어랑 공작새. 아따라야. 이 문어 숙회 레깅스. 문어 숙회. 그럼 이때는 문어 춤을 추신 건가요? 약간 더 그렇게 돼요. 더 네. 많이 꿀렁꿀렁하게 돼. 더 많이 꿀렁. 그 공작새는 어떻게 추나요? 공작새를 입으면 좀 더 팔을 많이 쓰게 되고. 야, 진짜 딱딱 나오네요. 이건 입으세요, 그럼? 아니, 근데 이걸 비우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네. 나눔으로. 아, 네, 나눔으로. 예, 예쁜 이거 거. 이거 나눌 수 있을까? 네, 나눌 수 있어요. 액세서리들이 진짜 화려해요. 나는 내가 이게 정말 예. 화려한 거 좋아하지만 귀걸이... 네. 밑도 보도 못한 액세서리를 봤어요. 저거 좀 줘보세요. 저 금색깔. 저거 뭐라는데? 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글라스예요. 이제 약간 이런 패션템이에요. 너무 멋있죠?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우와. 잘 어울리신다, 나도 그리고. 봤어.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신상이에요. 너무 멋있죠? 진짜 특이하더라고. 아, 우리 박대리가 얘기한 그 내리까는. 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멋있어. 이야. 써보실래요? 아, 이거 자, 내리 깔아야 됩니다. 아니, 네? 코에 너무 꽉 끼신 것 같던데. 약간 걸치셔. 아니. 세상에. 나 어디서 본 만화 캐릭터 같은데. 예,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 아까 보면 있었는데. 아, 또 이런 건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다르겠다. 아, 진짜 느낌이 확 다르지. 그렇지. 어머. 그러니까 화려한 게 또 잘 어울리네요, 진짜. 네. 요거는 여기다 둘게요. 아, 네. 네, 필요. 아니,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안무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 좀 어떠세요? 좋아요. 멋있고. 그냥 저는 춤을 보고 사실 처음에 반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좋아요. 볼 때마다 좋아요, 아직도. 아. 그리고 어떨 때는 선후배 같고, 어떨 때는 그냥 부부, 연인. 그래서 서로의 친구 같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그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춤추는 장면? 네, 맨 처음에 만나 이제 보게 된 거는 춤추는 네. 모습을 봤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22살이었어요. 그러면 마리 씨가 먼저 대시하신 거예요?
저는 대시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제 좀 떡밥을 던지고 아 불어라 치내는 거잖아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네. 제가 낼름 받아먹었죠 네. 저는 우는 모습에 반했어요 우는 모습이요? 네. 언제 울었는데요? 그러니까 22살 때 네. 그때 당시 댄스컬 준비할 때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올라와서 내가 혜리 뭐 왜 그래 하니까 무릎에 물이 찼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댄서들한테는 뭐 물이 찬 거 정도는 그렇게 큰 자주 있는 일인데 빼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큰일 나는 줄 알았나 봐요 어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울어서 이렇게 커다란 친구가 너무 애기같이 우니까 약간 반전 매력에 반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면이 있네 어 귀엽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생각나고 해서 연락을 했죠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원래 아니, 고기 네. 사준다고 하는 건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느꼈죠 예. 아니 근데 여전히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네. 근데도 또 울 때 그렇게 귀엽고 예쁘세요? 네 울면 너무 귀여워요 다들 이쁘고 부러운데 짜증나는 거 지금 아, 그렇지 뭐 지는 거다 예. 근데 두 분이 SNS를 보면은 끝말잇기 있잖아요. 끝말잇기가 아니고 끝춤잇기가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게 뭐예요? 끝춤잇기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동작을 하고 마지막 동작을 만약에 이렇게 끝냈으면 그걸 보고 끝말잇기처럼 이 사람이 바로 그걸로 즉흥으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재밌는데 그럼 우리 신부장님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단 이거 흉내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기도 어려워서 이거는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분이 일단 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두 분 보고 어, 그럴까요? 우리도 같이 해야죠 어, 예. 네. 어. 우와 어머 우와! 이야! 오, 너무 좋습니다. 오! 네, 여기까지 뭐? 이렇게. 와,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요? 말 되는 소리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말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 댄서 집에 왔으면 그런 거 해야지. 아니, 로마에 왔으면 로마에 보였다라는 거, 댄서에 집에 왔으면 댄서 아니,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해야지. 한 장 하겠네, 지금. 빨리 나오세요. 이게 뭐야? 섞어. 여기 사이로 심지어 우리가 아. 섞어야죠. 야 이걸 섞어요? 이게 되는 이게 그림이 맞냐? 맞아?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될까?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어 이게 이걸로 끝난다고? 어 이걸로 끝난다고? 어 쉽게. 어, 어 쉽게. 뭐야 어떻게 자 이제 주셔야지 하나 춤 주셔야지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아주 쉬운 걸로 야 그걸 봤네 어 어려워 오, 잘하네 돌아 다시 돌아 생각이 너무 무슨 박자야 어 이게 뭐야 어머 어 여기로 와야지 오! 오! 아, 저 안 돼요. 안 돼요. 아, 재미 붙였어. 오, 이거. 오! 야. 야, 잘해. 야. 야, 잘해. 와, 어. 잘한다. 와, 야, 멋졌어요. 와, 잘한다. 역시 박대리 부장님 괜찮았어요? 어 신부장이 지금 흥이 막 엄청 올랐어 지금. 아, 그러니까. 아까 텐션이 다르세요. 어떻게? 어 지금 다리도 계속. 아 자, 어떻게? 저거 들어봐요 저거. 어, 자 어떤 걸 봐요? 계속. 계속 이러고 계셔. 자 나머지 좀 정리 갑시다. 예. 그럼 이게 정체를 모르긴. 우리 도대체 정체를 못 찾았어요. 이 아이는 네. 낚시 도구입니다. 아~ 이 장면은 제가 이제 하지 않아서 아~ 이걸 나눔. 아 나눔. 오 그러세요 예.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다 낚시 용품들인가요? 네. 아, 이거 많이 섞여 있네요. 네, 요거는 네. 천천히 살펴보시는 걸로. 자, 오늘 이렇게 비워봤어요. 아직 비울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정도까지 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뭔가 큰맘 먹고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예. 갖고 있어야 될 건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뭔가 확신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거를.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분이 잘 비워주시면 저희가 2층 공간도 100% 환승률 없이 활용할 예. 수 있도록 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애쓰셨습니다. 일주일 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